구례는 3월에서 4월까지 봄꽃의 향연 삼화삼색이 연출됩니다. 전국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 산수유 마을은 노란 산수유 꽃과 천연고찰 화엄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0년 홍매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진강길을 따라 하얗게 핀 벚꽃까지 구례의 봄은 온통 꽃대걸로 볼거리가 많습니다.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수유 재배단지인 상위 마을에서는 매년 산수유 꽃이 만개할 시기에 산수유 꽃 축제가 열립니다. 길놀이로 시작해 산수유 떡 만들기, 산수유 순두부 만들기, 연날이기, 산수유 강좌,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나무마다 온통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아름다운 산수유 꽃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상춘객들로 반곡마을은 온통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해집니다. 산수유 꽃 관련 동선은 반곡마을로 시작해서 산수유 꽃담길 그리고 산수유 문화관과 주행사장을 관람 후 방옥으로 동선을 추천합니다. 새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,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특별한 순간, 산수유 꽃축제가 가슴 설레이게 기다려지는 노을한 산수유 꽃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